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 남상 남상스입니다. 자, 봄날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요, 양귀비 꽃입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좀 약간 번지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유치를 좀 해줍니다. 자, 버밀리언 주황색으로 밑바탕 색을 칠해줍니다. 자, 여기는 꽃 봉오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노란색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남겨두고 주변을 부드러운 주홍색으로 칠해줍니다. 자, 색이 참 단아하고 우아한 붉은색 계통이라서 참 매혹적인 꽃인데, 자, 중국의 그 양귀비라는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자, 현종이라는 왕이 자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처로 만들었죠. 참 지금 생각하면 아주 놀랄 노짜죠. 이렇게 밝은 부분은 티슈로 살짝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종이가 말랐으면 이제 꽃이 떨어지는 그림자를 살짝 그려봅니다. 양귀비 꽃도 전설이 있는데 옛날 인도 왕자와 공주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하루는 정원을 거닌다가 이상한 새를 한 마리 발견했는데 새는 발목에 금실이 매어 있었죠. 왕자가 그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 넣어뒀는데 도무지 울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왕자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름다운 어느 여인이 왕자의 정원에서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왕자는 여인에게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아리우라 왕국의 공주입니다. 내가 기르던 새가 금실을 끊고 달아났는데 그 새가 이쪽으로 날아온 것 같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시침을 뚝 뜨고 그 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는 저와 이름이 같으며 그 새는 나의 이름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새는 한 가지 꽃만을 좋아하는데 그 꽃의 이름도 나의 이름과 같습니다. 내 이름과 새 이름과 꽃 이름이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공주의 이름을 알아내면 그 사람은 공주와 결혼해서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깬 왕자가 그 꽃을 찾으러 아리우라 왕국의 정원에 숨어들었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고 한 송이를 따와서 새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새가 울기 시작했는데 파파베라 파파베라 하고 울었죠. 파파베라는 바로 새 이름이요, 꽃 이름이며 또 공주의 이름이었죠. 파파베라는 양귀비의 라틴어라고 합니다. 왕자는 아리우라 왕국의 공주와 결혼하여 왕이 되었죠. 그리고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이런 또 행복한 전설이 있는 꽃이 바로 양귀비죠. 자, 그런데 어떻게 양귀비도 또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아편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가 되는 꽃이죠. 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또 이 꽃을 이용해서 아편을 만들었는지 참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이렇게 꽃의 인맥도 살짝 묘사를 해줍니다. 양귀비는 이렇게 주름이 아주 섬세한 주름이 많기 때문에 그 잎사귀에 꽃잎에 묘사를 좀 약간 섬세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제 꽃 봉오리 부분을 할 건데 이렇게 좀 재밌는 모양으로 꽃 봉오리가 생겼습니다. 묘사를 잘 해주고 주변에 있는 이런 수술들, 이런 수술을 하나하나씩 묘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좀 더 주고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좀 더 붉은 기운을 살짝 더 표현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좀 더 입체감이 살죠. 양귀비는 이렇게 올곧게 선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술 취한 듯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죠. 자, 좀 더 마무리를 해주고 그림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양귀비 꽃을 완성했습니다. 날도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